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벌써 2주 전에 네. 한 2주 전에 우리가 지수 차원에서는 볼 레벨은 이미 다 봤어요. 미국이나 우리가. 이거 보시면은 저 이 화면 지난주 뭐, 시장 돋보기 시간에 보여드렸던 미국 S&P 500 지수인데요. 그때 일주일 전에 이건데 일주일 전에 이제 두 번째로 머리를 맞닿았던 게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하락폭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내지는 베어마켓 랠리의 한계까지를 지난주에 사실 두 번째 머리를 맞댄 겁니다. 2주 전에 이미 다 왔던 거죠. 네. 그 여기를 넘어줘야만이 이제 S&P 500은 200일도 올랐었고 이 200일이 바로 3000이고 그거는 절묘한 상황이죠. 우리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벌써 이 무렵에 1955 근방에 우리가 기술적 반등의 한계까지 왔고 이 상황에서 이제 종목별로 업종별로 조금 순환매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쵸. 많이 올랐던 것 좀 털고 좀 그동안 덜 올랐던 거 안 움직였던 거로 매기가 좀 쏠리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다시 미국 S&P를 위클리로 보면 네. 똑같아요. 그냥 아까 데일리에서 짚었던 피보나치나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통화정책, 재정정책 뭐가 됐건 간에 그리고 코로나도 최악은 넘었다 하는 상황에서 네. 이 3월 달에 이걸로 완전히 바닥을 봤다라고 선언을 하려면은 이제 이 레벨을 갖다가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쿵 해서 조정이 끝났으면은 네. 지금부터 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계속 연고점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언제가 되었건 간에 지난번 3월 달에 봤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거죠.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큰 흐름으로 봐서 A, B, C 파동으로 가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워낙에 정책의 힘 그리고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 유동성의 힘이죠. 돈이 워낙 풀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돈이 풀려서 어쨌든 시장이 움직이고 이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공사 봤을 때 이전의 저점이 저점으로 인식이 되려면 어쨌든 조정이 있어도 다시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로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럼 지금보다 뭐 돈을 더 풀던지 아니면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좀 좋아지던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네.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쯤 오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더 가자 하기가 네. 사실 애매하죠. 뭔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 야 그러면 완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나 뭐 사회적으로 다 이런 뭔가 분명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도 돼? 이 위도 가도 돼?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새로운 뗄감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렇게 V자 반등이 코스닥이 강하게 했던 건 우리나라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반등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다음에는 이제 뭐 최근에 조금 움직였던 게 이제 반도체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예. 뭐 소부장 밀어준다 뭐 네. 이러면서 얘기 나서 저는 약간 그게 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예. 그랬는데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화웨이 때리는 거 가지고 지금 계속 또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반도체를 다 상당 부분 또 이렇게 화웨이에다 수출하는데 그쵸. 궁극적으로 타격이 오는 거 아니냐. 자, 이게 삼성전자 보세요. 네. 자, 삼성전자 월간 차트로 봅니다. 자, 여기서 끝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가 3월, 4월, 5월. 자, 이때 그러면 이 짱대의 음봉이 나오던 이 기간에 우리 이른바 동학개미,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매수들이 가서 아직까지 그래도 개인들이 샀던 종목 중에는 제일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 레벨을 보니까 여기서 산 분들은 뭐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샀던 분들은 아직도 본전 내지는 그쵸. 조금 못 미칠 수도. 그래서 신문 기사에 동학개미들이 우리 수익 다 못 보고 있다, 울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코스피가 조금 코스닥보다도 언더포머가 덜 가는 거죠. 그런데 참 이런 얘기는 슬프죠.
이 술 회사. 그러니까 아니 중국에서 이 술을 많이 먹는 거는 알고 있고 사실 네.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중국 회사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를 제쳤다라는 그 헤드라인을 보고 네. 약간 좀 치욕스럽긴 했어요. 그래요. 치욕스럽기도 하고 네. 무슨 뭐 심지어 저게 뭐 코로나보다 코로나에 좋다는 뭐 그런 네? 소리를 다 하는데 심지어 러시아 보드카도 좋답니다. 아, 뭐 이렇게 소독하게 준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뭐 그 얘기 다 믿을 거 못 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미국 다음이에요. 확진자 수가. 그렇죠. 보드카 마신다는 그 사람들이. 이 장면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네.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마오타이는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시가총액 1위는 공산은행입니다. 여기를 따라잡을 정도.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 시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지금 뭔가를 갖다가 기업 가치를 갖다 제대로 평가하면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기사예요. 아무리 그렇게 술을 많이 잘 팔리는 회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삼성전자보다도 시총이 많다? 조금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건데 반면에 아까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의 무거운 모습을 봤잖아요. 네.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는 아직도 이때 53,000원 액면 분할 밑에서 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림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림상으로는 느낌이 안 좋잖아요. 잘못하면 여기서 이러다가 훅 밀리면 뭐 한 36,000원, 38,000원 이 대목까지 무너지면 이거는 진짜 이중천정인데 야 너무 싸잖아. 물론 너무 싸기도 합니다만 액면가 100원이라 생각해보면 48,000원이 그렇게 싼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이거 보고 뭐 또 비싸자 하기도 그렇죠. 왜? 아마존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네, 넷플릭스 같은 생각. 반면에, 이거는 CJ는 일간 차트입니다만, 같은 상황에 네. 굉장히 히로인이었죠. 네, 히로인이죠. 핫한 종목.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렇게 과연 시장이란 곳이 그 먹이사슬이 제 최하위에 있는 개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먹여주는 곳인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게 최근에 외국인이 그렇게 다 팔고 갈 때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못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속상한 대목인데 명제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쩔 수 없는 그 숙명이고 시장의 구조 아니겠어요? 개인들을 먹여주면 개인들이 수익을 다 내게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저 아니, 많은 뭐. 저 많은 금융기관, 저 많은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거기 드는 인건비가 얼마며 건물마다 나가는 세가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개인들한테 터지고 개인들이 다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라면은 이 세상이 좀 굴러가기가 더 어렵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서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말 시장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아까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은 마우터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대한 네. 관점으로 간다면 삼성전자는 개인이 사고 팔고를 떠나서 기업 가치대로 본다면 사실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는 네. 뭐 아까 이게 싸다 비싸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고는 했지만 기업 가치대로 보면은 뭐 개인이 사고 팔고를 떠나서 삼성전자는 뭐 더 올라도 더 된다고 보는데. 예. 어떻게 보면 예. 뭐 정권가에서 늘 하는 말이 야 아직도 PBR이 0.8 안 돼 이런 얘기는 참 허무한데 어떻게 보면 늘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PBR이 뭐예요? 주가하고 북밸류 아닙니까? 가치. 그럼 이게 이 B 쪽이 제대로 된 거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쪽이 약간 부품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 여기서 이제 아까 개인 투자자는 늘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는 우리 그거는 어디서나 이렇게 누구나 다 쉽게 보잖아요. 개인들이 바짝 달라들었다. 어느 종목, 어느 업종에 많이 집중해 있다. 그걸 잘 안 매겨주는 곳이 시장이니까 이 시장에서 이 수익을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시장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따블 따따블 뭐 이상한 종목들 많이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나 이런
저 뭡니까 그야말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세력들보다는 그 사람들의 관심 밖 여지는 그 사람들이 아예 관심, 아예 관심 없는 데서 국내에 작전 내지는 세력들만이 움직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종목들 그런 거죠. 거시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코로나19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의 현황을 보면은 많이 뭐 우리나라도 다시 뭐 2차적으로 좀 불안하긴 했지만 다시 한 자릿수로 돌아왔고 해외에서는 뭐 최악은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시장 상황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WHO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제 방송 준비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이 시츄에이션 리포트가 117이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죠. 벌써 117일이에요. WHO에서 이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5월 16일 날 지난 주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442만 명, 하루에 8만 6천 명 이런 상황. 사망자만 해도 4,940명. 지금 이게 현안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코비드 여전히 미국 쪽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럽 쪽 여전하죠. 하루에 3,000명이 죽네요. 그리고 이 지도는 아마 WHO에서 나오는 지도 중에 이렇게 어지간한데 다 누리끼리하게 다 표시되는 처음에는 빨갛게 표시하더니 이렇게 노란색으로 짙고 엿고에 따라서 제일 짙은 데가 미국이죠. 그 다음 짙은 데가 이 넓은 러시아입니다. 북한은 하얗게 나오네요. 통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내용을 밝히진 않아서. CJ 저런데 좀 보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 지금 이것이 계속 이렇게는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이른바 락다운을 풀고 경제 재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겪었다시피 연휴 이후에 우려했던 바가 조금 현실화됐고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 같은 데가 계속해서 팡팡 터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오스트리아 밑에 또 이탈리아 바로 옆에 있는 슬로베니아에서는 또 종식 선언을 했는 거. 이런 소식도 나오니까 결국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또 교수들이 됐건 연준 의장이 됐건 시장 전략가들이 됐건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런 가정을 붙여서 늘 붙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뭐 락다운 해제하고 경제 다시 재개해서 어떻게 됐든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최근에 이제 달러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약달러였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강달러 쪽을 선호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폭스 TV하고 했던 인터뷰 장면이죠. 이렇게 자막 나오죠? 네. It's good to have a strong dollar. 강한 달러. 환율 측면에서도 강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세계에서의 어떤 dominance, 어떤 화폐의 지배력, 이런 측면에서 strong.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우린 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 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는 이렇게 엮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앞으로 그동안에 의회를 통과했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양책을 다 수행하려면 국채 엄청 찍어야 됩니다. 국채를 엄청 찍어야 되는데 그 국채를 찍으면은 예를 들어서 2조 달러가 됐건 3조 달러가 됐건 추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2조 달러치 국채를 추가적으로 찍는데 찍어가지고 그런데 전부 전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경기 부양이 되겠습니까?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자는데 부족하죠. 국채 해가지고 시중에 2조 그러면 결국은 연준이 돈 찍어서 그 국채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야? 달러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끌어올리고. 이걸 갖다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최강한 자리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지름과는 다르게 저렇게 했죠. 여기서 재밌는 표현입니다. Now라는 표현. 지금은 달러가 좋다. 지금은 필요하다. 예. 그럼 달러 인덱스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앞서 코스피나 S&P 500이 이번 주에 그러면 그 코로나 때의 낙폭의 61.8%라고 하는 그 기술적 반등의 한계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넘어설 수 있느냐. 그 모멘텀이 FMC냐 아니면 뭐 주말에 열리는 중국 양회냐 아니면 앞으로 나오게 될 무슨 뭐 이런저런 지표들이냐 아니면 코로나 관련한
어떤 좀 진정기 조짐이냐 등등을 따라 봐야 되겠지만 그걸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겠는데 똑같아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못 움직입니다. 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무렵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 확진 나왔을 때 달러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네. 3월달에 장 부러질 때는 미국 국채도 팔고 금도 팔고 죄다 막 현찰 확보하기 바빴던 이 시기에 그러다가 지금 다 한 곱이 넘었어요. 네. 지금은 뭐랄까 그런 거죠. 전쟁 통해서도 왜 완전 총알이나 포탄이 콧볶듯이 쏟아지던 그 순간이 좀 지나고 이제 포연이 가라앉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클라이막스 내지는 굉장히 호흡이 가쁜 장면이 지나고 나서 한숨 돌리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강세장으로 갈 것인가를 확인하는 이제 일이 남아있는 거죠. 궁금한 거는 그 모멘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모멘텀이 뭘까?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하방으로 베팅하기에는 애매해요. 하방으로 야 이제 얼만큼 왔잖아. 다시 한번 빠질 거야. 이런 어떤 그것도 많고 뭐 인버스 투자도 많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야 코로나 그래봐야 지난 2월이나 3월, 4월 초처럼 그렇게 확 번지겠어? 이미 번질 만큼 다 번졌다. 뭐 그런 생각? 그렇다 하더라도 대응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다 지금 여기저기 앞으로 풀릴 돈이 얼마야? 이런 생각. 그리고 무엇이든지 악재라고 할 만한 것도 한번 겪어본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그거 학습 효과가 이미 돼있죠. 예, 한 번 귀신 처음 나올 때 무섭지. 두 번째 나올 때는 봤던 귀신이니까. 봤던 귀신이니까. 네. 제 아까보다 입가에 피가 좀 적다고 이런 거. 그러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지금 이제 자료에서 보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네.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죠? 네, 뭐 여기 관련해서 유튜브에 뭐 찾으시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 표현은 좀 뭔가 교묘한 선동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작년 이게 작년 10월달에 올린 얘기입니다. 네. 작년 10월달에 올린 얘기인데 밑에 거는 며칠 전에 올린 거고 여기 작년 10월 29일이고 밑에 거는 5월 12일이에요. 자. 유럽이나 미국에 일본에서는 돈 빌리면서 그 사람들은 돈을 오히려 받아. 돈 받아가면서 돈 빌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근데 이렇지 않아요. 유럽이나 일본은. 마치 이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으면 마치 보너스도 받는 거예요. 네, 한 1억 빌려가지고 나중에 갚을 때 한 9,100만 원만 갚으면 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네. 것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유럽에서의 20이 마이너스 0.5, 일본에서의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는 그 마이너스 금리는 턱없이 많이 쌓여있는 초과 지준에 대해서 네. 그러지 말고 대출 나가라. 뭐 이런 차원에서 물리는 페널티죠. 네, 네. 자, 그렇게 또 해줘야 됩니다. 미국도 아마 그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아각거리니까 지난주 파월 의장이 그 피터슨 국제연구소 소장하고 나눈 대담 가운데 우리 네거티브 레이스 당분간 네. 현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 표현은 정치적인 그 레토릭으로서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한 3조 달러 가까이 쌓여있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초과지준 여기다가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해놓으면 그것도 몇 푼 이자가 나옵니다. IOER이라 해서 Interest Rate Over Excess Reserve 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마이너스를 할 것 같으면은 그걸로 뭘 하다못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이에요.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안 가려면은 트럼프가 11월 달에 대통령이 안 되면 이제 저 얘기가 좀 쑥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지금 조금 따놓은 당상이다 하다가 좀 불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재선에 성공한다면 제 생각에 저 트럼프 대통령은 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하지만 그 마음이 또 많이 변덕스럽게 바뀌기도 하니까 오죽하면 크루그만 교수가 저는 징징대는 애였다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여의도에 약간 미세먼지가 꼈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금융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우리 이진 소장님 뵐 때는 그 안개를 살짝 좀 거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